이런 머리들이 미리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질 머리들이 미리 한꺼번에 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낭 자체 손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원장 박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머리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두피가 비쳐 보이고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모양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퍼진다는 확산성 모양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과 그리고 DHT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과 먹는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한 2mm 정도를 머리에 바르시면 됩니다.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바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5%를 바를 때는 이제 한 번만 써도 효과가 괜찮더라. 뭐 약간 이런 연구들이 많죠. 먹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5mg짜리 그 미녹시딜의 알약을 4분의 1 정도로 쪼개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성 탈모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이 오는 게 쉐딩입니다, 사실은. 쉐딩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장기도 있고, 뭐 휴지기도 있고, 탈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휴지기와 탈락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부분을 늘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8월인데 9월, 10월 이런 머리들이 미리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질 머리들이 미리 한꺼번에 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낭 자체 손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두 달 이후에 빠지신다, 그거는 미녹시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런 거에 의해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머리가 진짜 좀 많이 빠져서 듬성듬성해지신 분들은 모발이식이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아직 살아있고 가늘어지기만 한 분들은 이제 바로 모발이식을 하기보다는 치료를 먼저 해서 얘네들이 굵어지기만 해도 어느 정도만 굵어져도 굳이 수술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모발이식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성 탈모는 우선 치료를 좀 먼저 해봅니다. 약을 먹는다던가 뭐 모낭주사 같은 병원 탈모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반응을 보고 기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제 모발이식을 추가를 하는 게 정석이지 바로 그냥 오자마자 공간이 있네요 모발이식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젊은 환자, 40세 이하, 그 다음에 탈모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사람,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예상 요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탈모가 생긴 지 20년이 된 분보다는 탈모가 생긴 지 예를 들면 1년 된 분이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도입한 방법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이식하냐면은 저희 뒷머리에 있는 그 건강한 모발의 속성들을 정수리랑 그리고 윗머리 부분에다가 골고루 퍼뜨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뒷머리하고 옆머리는 탈모가 좀 덜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탈모 영역에 주사를 해주는 건데요. 기존 치료에 더해서 쓰니까 더욱더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셨는데도 아주 심했을 때 네. 네, 그럴 때 심한 케이스에서는 바로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죠. 두피문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랫동안 머리 상태가 탈모 그 모양을 유지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체기이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립니다. 정수리 부분이 좀 머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기 정도에 되시는 그런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윗머리 부분도 살짝 뭐 비어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죠. 삭발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킨헤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머리를 하실 분들은 우리가 두피문신으로 헤어라인 부분이나 뭐 어디든 할 수 있죠. 옆머리든 구렛나루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받아도 상관은 없고요. 두피문신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하는 그 깊이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피문신은 탈모 치료는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을 네.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뭐 더 많게 하는 힘은 없는 거고 네. 뭐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두껍게 하거나 굵게 하는 게 있는 건데 네. 지금 당장의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뭐 다음 주에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네. 뭐 미팅이 있어 하면은 빨리 그걸 해결하고자 두피문신으로 좀 두피를 어둡게 해서 탈모를 가려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것까지 같이 네. 하면은 더 좋겠다는
둘 다 가능하고 실제로 모발 이식 후에 탈모 치료 프로그램 같이 하시거나 반대로도 탈모 치료 프로그램 저희랑 하시다가 모발 이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은 그 사이사이 듬성듬성한 곳에 이제 나무를 채워주는 게 모발 이식인 거고 기존에 듬성듬성한 모발들이 이제 얇았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 또는 조금 새로 나오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탈모 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발 이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모발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발 이식도 하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도 같이 하시면 너무 더 좋죠. 금상첨화죠. 여성 정수리 탈모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박준호 원장님하고 제가 항상 댓글 잘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한번 와주세요. 직접 보면 제일 정확해요. 감사합니다.